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63회 구조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암모늄 80g이 완전 분해하여 산소, 물, 구조, 그다음에 질소가 생성되었다면 이때 생성물의 총량은 모두 몇 몰이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질산암모늄을 우리가 NH4, 그죠? NH4, 질산암모늄, NH4NO3, 그죠? NH4NO3. 자, 이것을 우리가 분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상에서 보면, 우리가 N2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H2O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NO가 두개 있기 때문에 두 개, H가 왼쪽에 네개 있고, 여기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 그죠?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3개가 있고 오른쪽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3개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0.5O2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성되는 몰수가 우리가 몇 몰이 생성이 되는가, 그죠? 몇 몰이 생성이 되는가 하면, 자,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암모늄, 그죠? 이거하고, 그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 질산암모늄 우리가 80g이, 그죠? 80g이 열분해할 때 생성물의 총량은 모두 몇 몰이 되겠는가? X 몰이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MOL.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 분자량을 그램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질소가 28g, 그죠? 산소가 4g, 그 다음에, 수소가 4g, 산소가, 뭡니까? 16, 36, 18, 31은 48, 그죠? 48,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뭡니까? 28에 16, 0가 되겠고, 그죠? 4, 5, 6, 7, 8, 80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그렇죠? 80g일 때, 그죠? 80g일 때, 요거는 1몰, 요 1몰, 2몰 더하니까 3몰, 3.5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결국 이 X 값은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X값은 3.5몰이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1번에는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이 0.8인 유체의 밀도는 우리가 유체의 밀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로우라고 하면 뭡니까? 1000 곱하기 S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은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1000에다가, 그죠? 비중 0.8을 곱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800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에서 1몰에 포함된 산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 그죠?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수용할 수 있는 분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1몰에 포함된 산소, 1몰에 포함된, 여기에서는, 그죠? 산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 그러면 염소산이라고 하면 HClO3 이렇게 되겠죠. 과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면 Na2O2 이렇게 되겠죠. 과염소산이라고 하면 HClO4 이렇게 되겠죠. 차염소산이라고 하면 HClO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과염소산이 답이 되는 것이다. 문제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유체의 비중이 S, 그죠? 비중량이 감마, 4도씨 물, ρW, 중력가속도가 G라고 할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우리가 비중을 우리가 S라고 이야기할 때 S라고 하면, 그죠?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질의 비중량. 자, 이꼴은, 그죠?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두 번째 공식, 비중량, 감마 이꼴은 ρ 곱하기 G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 이꼴로 놓게 되니까, 그죠?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자, 요것은 우리가 1분의 s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렇게 곱한 값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1 곱하기 로라고 하면, 그죠? s에다가 곱하기 로 w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로우라고 하면 s 곱하기 로우 w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로우 대신에다가 그죠? s 곱하기 로우 w 물의 밀도, 그죠?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s에다가 로우 w에다가 g.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비중량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 감마의 단위가 비중량이 되니까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우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밀도를 나타내는데 밀도는 킬로그램 사실은 매스에다가 세제곱미터다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중량은 비중량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비중량이다 그죠? 비중량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밀도다 그죠? 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